동네방네 뉴스 김나희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언급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병무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날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며 병역특례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와 같은 고전음악 콩쿨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데 비해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싸이가 유튜브 조회수 세계 신기록을 냈다. 전 세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데 온 국민에게 꿈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다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 의원의 주장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발레가 병역 특례라는 게더 충격적이다. 올림픽 금메달 같은 것처럼 국위 선양하며 면제해 주는 게 병역이 아닌가. 국제 콩쿠르 1위보다 빌보드 1위를 훨씬 많이 알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둘다 없애자.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다 가는 군대를 왜안 가느냐. 다 빠지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등의 병역특례 범위가 확대되는 데 있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늘 8월 24일 리패키지 앨범 앤스워를 발매합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김나희였습니다.